안녕하세요, 려득입니다. 이번 영상에선 콕스의 A4 배리어 케이스를 리뷰할 거예요. 전면부 디자인 말고는 뭐 별거 없어 보이는 녀석인데 과연 내부는 어떨지 한번 보실까요? 먼저 케이스의 크기는 너비 205mm, 깊이 380mm, 높이 456mm로 6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작은 사이즈의 그런 케이스예요. 전면 디자인은 깔쌈한 게 멋있습니다. 양쪽에 이제 메쉬를 따라서 카본 패턴이 들어가 있는 이 카본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인 요 전면 베젤이 케이스의 멋을 확 살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상단에는 전원 버튼을 비롯한 각종 입출력 포트들이 위치하고 있고요. 그 뒤로는 이렇게 자석식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. 측면부의 한쪽은 요 아크릴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반대쪽은 타공 없는 그냥 일반 생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. 철판 떨림음은 그냥 보통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단에는 탈착식 먼지 필터와 하드베이가 위치해 있는데요. 하드베이는 이제 나사를 풀어서 파워 쪽으로 한 칸 옮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후면은 일반적인 케이스와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. 외형적으로는 뭐 나름 괜찮은 제품인데 과연 내부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내부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조립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. 이거 보고 뭐 조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조립에 필요한 요 나사가 동봉되어 있네요. 자, 이제 전면부를 보시면 이렇게 전면에 팬이 하나도 없어요. 이거보다 싼 6펜이 팬이 6개인데 왜 전면부에다 하나도 안 넣어준 거죠? 말해봐요. 아, 앞에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뭐 쿨링팬을 빼도 되겠다 뭐 이런 건가 본데 별로거든요. 어찌됐건 간에 후면에는 120mm 팬이 하나가 달려 있고요. 그리고 전면부 쪽에 120mm 팬 3개, 그리고 상단에 120mm 2개, 그리고 이 파워베이 위쪽에 120mm 팬 2개를 추가해서 총 8개의 120mm 팬을 구성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팬 8개 다 하려고 그러면 이 케이스 안 사야죠. 차라리 나는 돈 더 주고 딴 거 사겠어. 그리고 수냉 라디의 경우엔 전면에 120mm, 240mm, 360mm를, 그리고 상단에는 120mm, 240mm, 그리고 후면에는 120mm까지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. 뭐 수냉 쿨러 확장성은 뭐 나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제 측면 선정리 공간을 볼게요. 이 선정리 공간은 요 홀 자체가 뭐 넓지도 않고요. 그냥 뭐 적당한데 요 케이블 타이 정리 홀, 요 타공 처리들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마이크로 ATX 보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구멍 두 개만 뚫어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조금 아쉽네요.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이 샤시에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총 두 개가 장착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 하드베이 쪽에 보면 하드 하나, SSD 하나 혹은 하드 두 개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SSD만 쓰신다 그러면 하나, 둘, 셋, 하드 하나, 그리고 SSD를 두 개 쓰신다 그러면 하나, 둘, 그 다음에 하드 두 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케이스 소개가 대강 마무리가 됐는데요. 뭐 전면부에 이 카본 느낌의 요 플라스틱, 요거 디자인 빼고는 사실 뭐 남는 게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이 옆에가 뭐 강화유리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팬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. 자, 조립을 하면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. 상단에 있는 LED 버튼을 통해서 이제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. 이 LED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LED가 꺼져요. 쿨링팬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. 할 말이 없어, 이 케이스는. 응? 이거 말고는 뭐 할 말이 없어. 자, 총평입니다.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딱 세 글자로 끝낼게요. 사, 지, 마. 안녕?